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투하셨습니까? 서문강 목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을 중심으로 강론하려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제가 앞에 강론들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은혜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선고가 너무 크고 웅대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여러 중요한 요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8강에서 저는 칭의의 조건, 칭의의 객관성, 칭의의 단회성, 그리고 시, 칭의의 시점에 대한 성경의 이치를 논증하였습니다. 노마스 3장 25절과 26절에서 사도는 그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미 이 요점은 앞에 여러 강론들에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제기하는 것이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을 의롭다 하심이 정말 의로운 처사인가?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답하셔야 할 입장에 계십니다. 사도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제시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고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노마서 3장 25절과 26절의 논리를 바르게 학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 채널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는 이런 반문을 제기하고 싶어 할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복음의 교리에만 매달려 있으려 하나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를 말해 주세요. 칭의를 너무 강조하고 그 교리에 지나치게 착념하면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해의와 윤리 실종을 초래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노마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처럼 성도들의 삶의 자세와 실제에 대하여 강조하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앞에서도 여러 어, 차례 언급한 것처럼.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를 최우선의 자리에 놓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방식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를 우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복음교리를 믿는 믿음의 뿌리에서 나는 줄기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섬기는 교회 어느 성도께서 제게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문제를 알려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에게 대과했였습니다 예,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바르게 배우고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믿는 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의 본문을 따라서 죄인을 구원하시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방식을 알지 못하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지 못한 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구원받기 위하여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이치에 대한 철저한 학습 없이 삶의 문제로 나아가려 하면 마치 무엇에 비유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말과 마차를 엉성하게 연결해 놓고 마구잡이로 말을 재축하여 달려가게 하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그 마차는 오래지 않아 문제가 생겨 곤란에 처하게 될 것은 너무나 뻔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마치 그와 같은 형국에 빠져 있어 보입니다. 강단들에서 외쳐지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강조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삶을 강조하는 것 자체야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삶을 견제하는 원리가 복음의 교리와 그 능력과 상관이 없을 경우 성도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구원이 삶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삶이 구원을 낳는 것 같이 생각하는 이들이 아주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설교는 결국 듣는 자들 속에서 일반 종교 강연이나 도덕 강연 정도의 효력밖에 내지 못합니다. 제가 듣기로 어느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 가까이에 있는 다른 종교에 몸담고 있는 분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울의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설교 카세트 테이프를 모아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 전도사님이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전도사님을 보고 아주 반가워 하였습니다. 물론 그 전도사님은 그들의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고 내심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아, 이분들이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 전도사님에게 하였다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전도사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니 우리가 신도들을 가르치는 것과 아주 똑같은데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조심스럽기는 하나, 저는 서슴없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의 십자가의 도가 그 중심에 없는 삶에 대한 설교는 다른 종교들이 전하는 것과 크게 차이 나지 않게 들린다고 말입니다. 다른 이방의 종교들도 거의 다 사람들에게 마음의 수련과 정직한 삶을 강조합니다. 어느 종교에서 악하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착하게 만들어 착하게 살게 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의 구원을 최우선에 둡니다. 노마스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창조주요 심판주 하나님의 방식을 섬세하게 증거합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 듣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어 회개와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다고 복음은 사람을 선하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선한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하는 문제는 구원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 이후의 문제입니다.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자, 그런 큰 그림을 마음에 그려 두고 사도가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서 말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 3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뜻곧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과 목적과 실행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일입니다. 우리가 노마서를 공부해 나간다는 것은 좁게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배우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그 뜻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역사에 대한 관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행복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이해하면 견고한 행복의 이치에 대한 더 광대하고 높고 깊게 보는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가 노마서 3장 24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행사의 영광을 진술하였습니다. 이제 25절 26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행사를 하나님의 영예와 관련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당신의 이름과 영예와 어떤 연관이 있는 지를 우리로 주목하게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 셨으니 여기 화목제물에 대하여 로이드 전준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론하였습니다. 이 본문 속에 언급된 화목제물을 구약의 내위제사 제도에 나오는 화목제물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마서는 전문적으로 구약의 내위제사 제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것이라기보다는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자들 중에 여기 나오는 화목제물을 속죄제물로 번역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결과는 달라지지 않으나, 로마서의 문맥으로 판단한다면 속죄 제물로 보기보다는 화목 제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로마서의 처음부터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목의 개념은 두 상대 사이의 불화를 전제합니다. 어떤 경위로든 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불화가 파생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화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노와 손의 감정을 유화시키고 가라앉히는 응분의 조치를 해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사두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분을 사게 되었고 두 사이에 불화가 생겨 서로 대적하는 원수 사이가 된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두 사이의 관계를 해소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무서운 신노의 대상으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이의 관계 회복, 곧 화목은 가해자 편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죄로 인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우리 사람 편에서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이방의 미신들과 우상숭배의 종교들은 자기들 잘못 때문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노했다고 여기고 그 신의 노염을 진정시킬 무엇을 바칩니다. 그러나 누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노를 잠재울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는 절망의 폭우에서 헤어날 길을 찾지 못합니다. 스스로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를 받아 영원한 지옥형벌에 처해질 날만 기다리고 있을 판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것은 우리를 향하여 분노 중에도 우리를 긍율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어 우리 대신 하나님 자신의 노를 가라앉힐 방도를 친히 마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쏟아야 할 의로운 진노를 대신 받을 화목제물로 당신의 친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을 세우셨는데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죄와 죄책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지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 쏟아졌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 점은 십자가에 달리사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위에서 나온 울부짖음으로 확증되었습니다. 마태문 27장 46절에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의 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훈으로 우리를 교화하여 하나님 앞에서 전보다 착한 사람을 만드시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기독교의 핵심을 빠뜨린 거짓된 도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사 속에서 도덕 가마설을 주장하는 이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예수는 그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지를 사람들로 배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절대 필요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에서 아주 멀리 벗어난 인간주의적이고 이단적인 발상입니다. 성경의 논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고 구약의 여러 제사들을 통해서 예표된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가리켜 말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고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일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허구적이지 않고 사실적임을 증거하는 확증적인 표였습니다. 내 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죄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진노를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표정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흘리신 우리 주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일이 당신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맡기신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임을 광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렸음을 광포하는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일을 누가 주도하셨으며 누가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하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화목의 효력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적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표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한 우리에 대한 의로운 진노를 영원히 푸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이하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화목제물로 세우시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우셨다고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화목재물의 효력은 믿음과 상관없이 모든 인생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국한됩니다. 이 노마서에서, 아니,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요점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강조하였거니와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오직 유일한 통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서 무엇이라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없어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편 구원론입니다. 그 이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결국 모든 인생들 전체에게 미쳐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론을 들고 나오는 이들은 항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속성에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영원토록 형벌을 가하시겠는가. 성경에 지옥에 대한 위협의 말씀이 있기는 하나 그것은 위협에 불과하지 실제는 지옥 같은 것은 없다. 혹 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기서 나오게 하여 결국 천국에 참여하게 하신다. 오리겐은 영원한 형벌의 개념을 거부하였습니다. 심지어 악마를 포함한 사악한 자들도 어떤 기간 동안 지옥의 고통을 겪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깨끗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는 주장하였습니다. 얼른 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극대화 시킨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이론이 성경이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그 행사에 비추어 볼때 정당성이 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으로 자신을 개시하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다루실 때그 속성과 성품의 어떤 요소도 다치지 않게 하십니다. 사랑의 성품을 앞세워 공의와 거룩의 성품을 잠재우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성품의 완전성이 그런 일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의 총합인 예수님의 대속의 방식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그 은택이 모든 이들에게 대등하게 주어진다면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총합인 우리 주님의 대속의 역사가 높여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용예롭게 여기기는커녕 무가치하게 여기어 시공창에 던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인하는 사람의 부패한 주약의 본성이 어떻게 자기들을 위해서? 대속하신 구주를 인정하며 높일 수 있겠습니까? 만일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 로마서를 썼겠습니까? 그러한 선교의 일이 없어도 결국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미치게 될 판인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위한 보편적 구속을 이루신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모든 이들에게 다 적용된다고 하면 성경 전체가 수정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 나는 하나님 경외함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건성으로 읽는다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를 엄격하게 구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처사를 모른 채할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강조하거니와 믿음이 우리의 행위나 공로개념은 아닙니다. 이미 그 점에 대하여 앞의 여러 부분에서 자세하게 언급드렸습니다. 사도가 로마서 3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화목제물로 세우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대목을 믿는 각 개인의 과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여기서 과거 율법의 제도 아래 있었던 구약의 경륜에 속한 자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대목에 대한 구구한 해석이 시도되나 내가 보기에는 바울이 율법의 제도 아래에서의 속죄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 속죄의 방식은 장차올 완전한 속죄를 위해 표하는 증거였다. 그 방식 자체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혀 화목을 이룰 수 없었다. 히브리소 9장 15절도 구약의 제도 안에서는 유보되었던 죄로부터의 구속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진술한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신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성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칼빈의 이해대로 사도바울은로마서 3장 25절을 기록할 때 시부리서 9장 15절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도 속죄와 칭의를 받았습니다. 곧 신약시대의 성도들과 동일한 은혜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구주가 오직 한분 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사도가 하나님께서 전해지은 죄를 간과하셨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간과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원칙대로 그들의 죄를 벌 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세의 율법에 명시된 구약 시대의 제사제도는 당시 백성들의 죄를 사해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극율의 법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고 말함으로써 그 제도가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완전한 시행은 아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완전한 공의의 시행을 유보하였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구약 성도들은 신약의 성도들과 동일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은 에녹과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영광을 미리 적용받은 셈입니다. 그렇다고 구약 시대의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행사가 다 구약 제도 자체 속에서 종결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완전한 시행이 묻히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사에 흠결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대목에서 그러한 의문을 제기할 여지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경륜은 완성된 종결점이 아니라 신약의 경륜과 이어지는 연장선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나타나실 그리스도와 그 구속의 실재를 예언적으로 예표하는 모형이었습니다. 자기의 의로 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구약의 경륜 속에서 성도들을 구원하신 행사가 정당하여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셨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신 일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 일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구약의 경륜 속에서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죄를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분이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분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해소되었습니까? 물론 외양적으로는 구약시대에 그런 양식이 취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송량의 예표와 모형에 불과하였습니다. 구원받은 구약의 성도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린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못박히셔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송량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든 신약시대 이후의 믿음의 성도들 모두에 대해서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행사가 완전하게 의로우십니다. 누가 이에 대하여 이 의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구약의 성도들도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그 의의로서 죄사함과 의롭다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고하시는 일에 부당성을 제기하며 참수할 자의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구약의 경륜 속에 있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도 하였으니 그런지요.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는 로마서 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여기서 사도가 곧이 때라고 말하였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때를 가리킵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는 말입니다. 실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사들 중에서 크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71편 19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시편 126편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큰 일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령의 일 속에서 그 중심적 의미를 찾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후 사도들이 여러 각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행사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대속의 큰 일을 통하여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약시대의 성도들을 구원 하신 행사의 부당성을 들고 나올 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과 싸우실 때 완력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로우신 처사로 그들의 참수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하시는 방식을 쓰십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죄만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당신의 행사에 정당하고 완전하고 충분한 근거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는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 행사에 아무런 흠결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흔들자가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과 행사에 대하여 도전하는 모든 세력들을 굴복시키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으으로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아 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완전하게 확증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도 이 의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본질상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나 느낌 이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방식에 대한 바른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과 거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책잡으려고 늘 벼릅니다. 사단은 우리가 연약하여 실족하여 넘어지게 유혹하고 나서 우리가 자기 꾀에 넘어지자마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려듭니다 그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제물로 세우신 예수님의 피를 그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에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자신의 연약 때문에 우리가 침체에 빠질 때도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요하께서 말씀하시되 우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씌게 되리라 노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와 화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시대의 모든 경륜 속에서 모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자신의 행사의 의로우심을 그리스도의 피로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하신 하나님의 행사는 의롭고 완전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도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믿는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미하는 책무와 특권과 행복이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걸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려 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배울 때까지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으로 붙드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